시작합시다. 여신님은 좋으시겠어요? 뭐요? 왜요?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왜요? 여신님 상담해 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무슨 얘기 못 알아들었다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혼자밖에 안 오셨잖아요. 약간 좋으시겠다가. 그 얘기인가요? 저는 오히려 부담스러운데? 왜요? 사람 적으니까. 왜? 그 시간을 할애를 내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담감. 제가 사람 적으면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할 얘기 좀 안 해도 되지. 할 얘기 있긴 해요. 근데 원래 할 마음은 없었는데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 이번 주 제가 생일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남편 보고 치킨을 사달라고 그러거든. 제가 이렇게 그 치킨이랑 별로 이렇게 좋아 안 하니까 교촌으로 사달라고. 그거는 제가 좀 맛있게 먹거든. 그렇게 부탁하고 제가 운동 갔다 왔는데 아이가 자기가 산다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는 없었고 남편하고 이제 부탁을 했고 아이가 자기가 산다고 하면서 메뉴를 바꾼 거예요. 다른 데에게가 그걸. 그래서 결국엔 안 먹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안 먹고 그날 굶고 잤거든요. 아, 그 다음날까지도.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안 먹고 결국 아예 혼자 지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까지 그게 화가 안 풀려가지고. 어떤 게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부탁했는데 난 다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메뉴를 확 바꾸니까 그다 입맛이 싹 없어지면서. 지금 원래 치킨도 그렇게 니글니글해서 별로 이렇게 썩 안 좋아하는데 못 먹겠더라고. 그리고 일단 기분이 상했고 해서 못 먹고 했는데 그 여운이 남아서 아직까지 좀 서먹하다 할까? 누구랑? 남편하고도 이제 말하기 좀 이렇게 싫고 그래요. 조금씩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서먹서먹하다 그런 갈등이 계속돼요. 왜 남편한테 서먹서먹해요? 아이가 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샀죠. 아이가 샀는데 남편이 그러면 자기 거짓을 써서 엄마가 이거 꼭 사달라고 했다고 그런 그거를. 근데 가격 차이는 좀 났던 것 같아요. 아이는 지금 요즘 대세 뭐 치킨 좀 1등으로 뭐 되는 걸로 이제 맛보자 해서 새롭게 나온 메뉴라고 해서 샀다고. 근데 또 듣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바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비용 때문에 바꿨는지 진짜 그것 때문에 바꿨는지. 내가 먹고 싶어서 아빠한테 아빠 이거 먹자 그래서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랬던 거 아니에요? 남편은 설득당했대. 아이한테 이제처럼 그 이게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도 맛있다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걸로 새로운 메뉴를 엄마를 한번 맛보게 하자 이래서 설득당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아예 저래 안 먹고 싶더라고. 그냥 내가 신신당부 했는데 그거 그냥 그리고 안 먹었죠. 얘도 뻘쭘했겠네. 하루 다음날 가서 혼자 이제 먹었고. 여친님이 뭐 배려받지 못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게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또 저도 정확히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다음날 제가 혼자 나가 밥 사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내려가더라고. 내가 평소에는 늘 가족들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했는데 이거 하나 나 원하는 거 못해주나? 이런 마음이에요? 평소에 잘 안 사 먹고 혼자서 잘 안 사 먹고 하거든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여신님은 평소에 내가 원하는 거를 사 먹지도 않고 네.
나는 늘 네, 가족들을 원하는 거 네. 이렇게 해줬는데 네. 이거 하나 못 해주냐 이래서 좀 화가 나신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면 그냥 이제 즉흥적으로 다니면서도 이렇게 잘 사먹고 이러거든요. 남편이? 네. 남편이나 아이나 둘다. 저는 안 그러거든요. 이제 왜요? 계속 걸리거든요. 가서 이렇게 걸리고 이거 못하다가 뭐 같이 이렇게 먹지 계속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도 생각은 나더라고. 내가 왜 바보스럽게 그렇게 했지? 해서 이제 혼자 나가 밥 먹고 하니까 조금 화가 내려가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도 안 내려가더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내려가. 근데 뭐 이게 돈을 아끼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잘 안 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죠. 그럼 남편이나 애한테도 뭐 아이하고 그냥 크는 나이니까 남편한테도 당신 돈 아껴야지 왜 사먹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생활비 자기 거 쓰니까. 아 그거는 상관은 없고 네. 각자 쓰는 거니까? 네. 그럼 여신님 생활비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따로 이렇게 내버려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 남편은 용돈이 있는데 여신님은 용돈이 없다고요? 네. 따로 정해놓고 이렇게 쓰는 건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이제 남편은 이제 차 이름도 넣어야 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조금 사도 먹고 이렇게. 어쨌든 남편이 차 기름 넣을 돈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주는 거잖아요. 너 돈을 좀 네가 원하는 거 먹어 이렇게. 그 여신님도 그걸 만드세요. 아까워 죽겠는데. 아니 아까워 죽겠으면 남편도 아끼라고 해야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화를 내놓고는 남편이 안 먹고 확 들어가 버리니까 부담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좀 아, 내가 이래서 갈 동안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그때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또 이제 무난하게 넘어는 갔고 근데 내 화는 안 풀리고 해서 다음날 이제 혼자 나가 밥 사 먹었죠. 그렇게 사 먹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풀리더라고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드세요. 왜 남편은 쓰게 하고 본인은 안 써? 같이 안 쓰든지. 그럼 남편이 여유 있게 쓰는 돈을 2분의 1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좀 쓰든지. 제일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우면 남편도 못 쓰게 해야죠. 그러니까 너는 써, 나는 아낄게 이러다가 화가 난 거잖아요. 어때요? 슬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커왔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는 먹는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는? 가서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원가족 위해서도 늘 혼자 희생하고 내가 혼자 입체적으로나 그런 거에서 양보하고 그냥 그래서 더 이렇게 억울함이 많고 그렇지. 이제 더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토를 달고 지 그러니까 내가 못 쓰니까 그 사람이 쓰는 거 그랬나 말이지. 억울한 것 같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니 또 나 타박하는 거였지? 누가? 언니하고 얘기를 언니. 했는데 나를 타박하더라고요. 그냥 네 하나 하는 내가지고 그 뭔 분위기가 지금 쎄하게 만들었던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해서. 언제 그랬는데요? 가족끼리? 무슨 일 때문에? 아니 그 이제 집에서 있는 얘기를 아 이 이야기를 네. 언니한테 했다고요? 네. 그리고 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타박 기절을 막으라고
욕을 하더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 뭐라고? 화를 냈다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해서 그거 사다 준 거겠는데. 왜 화를 냈냐? 네, 제가 그제 거기서 짜증내고 안 하고 분위기를 좀 세게 만들었다고 생각. 내가 또 잘못했나 하고서. 그 얘기 지금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평소에 참으니까 본인한테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억울한 거잖아요. 좋아요. 제가 공감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받는 것 같아서. 그때 언니하고도 헤어지고 있으니까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왜 짜증이, 일단 양가 감정에 짜증도 나고 내가 잘못했나? 일단은 쎄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선 지금 제가 억울했다는 그 부분을 공감받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참고 희생하는 거 그만하시고 적어도 한 달에 본인을 위해서 1, 2만 원이나 뭐 좀 더 3, 4만 원? 5만 원? 여수님이 좀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놔요. 아니요, 남편이 여유 있게 쓰는 돈을 내놓으라 그래, 2분의 1. 제 돈을 만드는 걸로 할게. 그 빼는 거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래. 안 내놓을 것 같아. 자기 그 기술 쓰던 그래. 그래서 만들어 볼게. 본인도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는데 본인도 좀 써야죠. 네, 어느 정도 왜 이렇게 희생하셨어요? 아빠한테 일단 미움받았고, 아빠가 아이들을 좀 챙겨주는 자상한 분이었는데, 제가 엄마하고 아빠가 갈등하던 엄마 편이 무조건 서서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관계가 별로, 저도 소모소모하고, 그랬던 것 같고, 엄마는 뭐, 밖에 일밖에 모르고 아이들 챙기지 않고 하니까, 혼자 그냥 외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누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 보여야만, 잘 보인다기보다는 아빠가 애들 다 이제 거의 이렇게, 쟤는 뭘 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얘는 관심 아예 전혀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로 셋째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낳다 보니까 그 내 밑에부터 남동생이 생겼고 하니까 좋은 게 있으면 언니들이 가지고 저는 물려입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밑에는 남동생이니까 남자라고 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냥 제가 이래저래 그냥 마지막으로 그래서 형제들이랑도 있을 때 여신님이 좀 늘 양보하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가지고 싶은데 말 못하고 그냥 먼저 주기 주면 그냥 받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도 한 번은 밥 먹을 때도 제가 베푸다 말을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엄마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늘 배고픈 거 갖고 같이 먹어도 이제 그래서 밤에 이렇게 TV 이제 집집마다 없으니까 보고 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저녁 이렇게 야식처럼 밥을 이제 먹고 제가 자다가 그 잠이 깼는데 일을 못 나게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인기척을 냈거든요. 그걸 불러달라고 인천했는데 다 못 들어온 거예요. 그거 마지막에는 울었거든요. 제가 그 이제 결국에는 누구도 알아 못해서 못 깨고 다 먹고 지금도 먹는데 그래서 많이 집착해요. 그냥 여기 이 사회 왔는데도 그 당시 이게 내일 뭐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그래서 그 이번에 생일이 그 일이 있었던 거든 내가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왜 그러지? 언니 앞에서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화를 내놓고 근데 어릴 때 이제 그 상황을 기억한 거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공감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그냥 네가 좀 더 참아서 그 분위기 그냥 그렇게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내가 잘못했나 하는 이제 객관화를 좀 하고 싶었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보니까 그래도 공감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어려서는 왜 못 일어나셨어요? 먹는 데만 기 밟아가지고 그걸 듣고 일어났다 비난할 것 같아서 배고프고 어지고 계속 이제 먹는 데 신경 쓴단 말을 늘 들어가지고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불러서 일어났을 때는 그 내 의도가 아니고 이제 타인이 동의하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 손이 일어나면 그럴 것 같아서 결국 인기척을 했는데 나중에 그 못 일어난 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야 이거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이거 먹자 이렇게 좀 챙겨주지 않고 또 아들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또 배려받지도 못하고 챙김받지도 못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좋아하는 거 엄청 알거든요. 거기서 사오면 제가 좀 여유있게 사봐요. 왜냐면 잡으면 제가 또 눈치 보이거든요. 양이 작은 것 같으면. 그거 알면서 제가 한 신심 부탁했어요. 케이크 사올까? 저는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좀 이렇게 막 보여주게 하는 거 이런 거 케이크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세 가족이 둘은 다 치킨을 좋아하고 하니까 치킨 먹자 해서 딱 별천으로 사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딱 바꾼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화나지? 아니 두 사람 안 좋아하고 여신님만 좋아하는 음식은 없어? 그런 걸 먹어. 내 생일이니까 두 사람 싫어하고 본인만 좋아하는 거. 마음이 편하겠니? 그게 그 본인만 편하지. 여기 마음이 안 편해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여신님한테 그거는 치킨이 아니라 사랑이야. 사랑을 본인이 뺏긴 거지. 남편한테? 아니 그러니까 아이한테 뺏긴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내 자식이기는 해도 어렸을 적 경험이랑 맞물리면서 본인이 또 배려받지 못하고 챙김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와이프가 애들 반찬을 해주잖아. 그러면 좀 먹는데 내 건 없지. 좀 먹으면 뒤지게 먹어. 엄청나게. 왜 애들 건데 먹냐고. 그 너무 서러운 거야. 잘못됐지 그거 왜 먹어 애들 거를.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없는데 몰래 먹자 몰래. 여신님은 이게 북에서 그런 일이 이게 오버랩 되면 너무 화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많이 좋아야지. 계속 화를 낸 거 제가 죄책감 그 화도 낸 것도 죄책감도 있고 그런다고 내 마음도 안 풀리고 이랬는데 내가 잘못은 아니구나 이제 그런 말만 해서 하는 거 맞고 좀 정당화되는 것 같고 안심돼 좋아요.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본인 위에서 쓸 수 있는 돈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좀 지내세요. 뿔리님 오랜만에 보는 거 건강해요? 네, 오랜만에 봤어. 맛있게 조금 해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훈린이 얘기 좀 할래요? 네. 얘기 좀 할래요, 아들? 아들 얘기?
근데 또 빙긋이 웃고 있어. 웃을 때가 아닌데. 안 했으면 좋겠어. 왜요? 하면 뭐 달라진 거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진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좀 뭐라고 또 한 소리 들을까봐 그래요? 그것도 있고. 아니, 그건 본인이 한 소리 들을 얘기가 아니죠. 그걸 왜 본인이 한 소리 들을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 아들이 잘못했어? 뭐 할게요. 네. 아니, 무슨 마음인데? 그 얘기할게요. 이쪽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니, 알겠어.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기가 좀 그랬냐고. 난 당연히 얘기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요새한테도 얘기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고 나 그냥 지금은 최대한 얘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우선은 얘한테 자유를 주고 그냥 네가 해봐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니 왜 얘기를 할 마음을 안 먹었냐고 하는데 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한다고 내 마음이 달라지나 그것도 모르겠고. 아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여기 다른 프리나 나나님이나 요즘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방법은 안 나와도 플리님이 걱정되는 마음 홍보받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네, 나와서 궁금하실 테니까. 아니 어때? 아 알았어요. 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네. 아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할 거면 얘기하지 마요.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니, 플리님이 너무 문제 해결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제가 어제 했더니 그거잖아요. 아이를 관계 속으로 확 끌어와서 감정적으로 애랑 뭔가 엮여야 될 텐데 그걸 본인이 못하니까 내가 할 게 없다 그랬지. 걱정이 안 돼요? 아이에 대해서? 되죠. 그러니까 그럼 그 마음이라도 그럼 위로하고 공감받으면 되잖아. 누가 잔소리할 것 같으면 아 나 얘기 듣기 싫다 그런 얘기 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얘기해봐요 그러면.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많이 시작됐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엄마 의존적이었고 엄마 딱 껌딱지였고 되게 그렇게 이제 딱 붙어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이 둘째 막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되게 위안을 많이 받고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좀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고 뭐 그때 무렵부터 이제 방에다가 통제구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뭐 방에 청소를 청소를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 옷을 그냥 바닥에 다 이렇게 놔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이제 길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걔는 징검다리가 생겨 이렇게 넘어 다녀야 되는. 근데 얘가 작년에 제가 이제 좀 멀리 출퇴근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먹을 사놓겠다고 이제 가까이서 케어가 안 된 상황이 되니까 맨날 라면만 먹고 막 그러다 속병도 난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갔더니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더라고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아이인데 이 저번에 그 요쌤이 추천해 주셔서 TCI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TCI도 좋고 나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플리님 기대보다는 아이가 너무 갇혀 있고 본인이랑 안 맞다고 아이 아니 사회성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어저께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학교에서 정서 검사 뭐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자살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항 중에 그런 것도 있대요. 이제 뭐 나는 이 검사에 얼마나 신뢰하나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왔긴 했는데 이게 자살을 할 가능성 어쨌든 그게 무슨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정서행동검사인데 거기에 자살의 가능성이 높게 나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이제 좀 더 있어야지 나오지만 어쨌든 그 전에 뭔가 외부의 뭐 심리센터에 의뢰를 하던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학교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무쌤한테 말씀을 들었고 근데 저는 그게 아 얘가 사춘기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워낙에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있던 애인데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랑 워낙 가까웠으니까 더 이제 그런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좀 유난스럽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춘기 티를 좀 많이 내는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사례가 하나가 머리를 이렇게 남자애인데 2년 동안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계속 기르고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지지난주인가 얘가 갑자기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웃긴 거야. 걔가 그 머리를 자른 게 귀엽기도 하고.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자를 생각을 했어요? 야, 대답을 안 해줘요. 그 물어도? 네. 근데 그 학교에 갔다 와서 뭔가 종이를 주고서 저한테 서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내용이 이제 무슨 이렇게 진술서처럼 써 있어. 이렇게 한국어 쓴 건데 그 내용은 1교시에 부어 시간이었고 선생님이 어머 누구는 머리 잘랐구나 예쁘네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얘가 너무 쪽팔리니까 선생님 저리 가세요. 선생님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뭐 내가 뭐 잘못한 거고 뭐 그렇게 이렇게 써 반성문 써서 진술서까지 쓸 일이요? 써서 이제 그거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엄마한테 서명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또 제가 중학교 선생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선생님한테 너 싫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별로 없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해서 여기까지. 그럼 수업 시간이잖아. 네, 근데 네. 애들한테 선생님 싫어요. 선생님 저리 가세요. 이건 별로 없지. 그렇죠. 아주 이게 진짜 극단으로 가서 막 욕하고 그런 애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완전히. 근데 그렇게 막 하는 애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잖아. 얘가 얘의 평소의 모습을 봤을 때 선생님한테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얘의 모습상은.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고 얘가 일반적인 사춘기 현상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무슨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게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뭐 얼마나 자주 있나요?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잠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자.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냥 너가 엄마랑 얘기하기 싫다고 그래서 냅둘 순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엄마는 너랑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 이번 주 내로 하겠대. 지금 얘기하기 싫다는 거. 근데 자살의 충동을 뭐 너의 스트레스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를 좀 놔두고 있거든요. 그 동급이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하여튼 최대한 하고 있어요. 충기 예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근데 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학원 선생님 말만 들어요, 얘가. 그 학원 선생님하고 굉장히 이게 이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근데 그 학원이 좀 많이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월수금 토일을 가는 건데 원래 월요일에 한 번 가고 수요일에 한 번 가고 토요일날은 배가 부고 일요일날은 못 가겠고 그렇게 잘 안 가. 근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또 약간 막 그런 거 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눈빛을 쏘지도 않아. 근데 얘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스트레스? 공부를 한다는 거. 공부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누나도 그런 대안학교를 갖고 공부가 막 당장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게다가 넌 지금 1학년이니까 지금 당장 그럴 필요 없어. 그게 정말 스트레스면 좀 쉬어도 돼. 어? 그러니까 좀 한 달 정도 안 가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쉬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도 있고요. 얘가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쉬어도 돼, 너가. 안 해, 그렇게 생각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긴 또 가야겠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안 가도 되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또 반발인 건지, 그러니까 진심으로 느끼는 건지 그게 전혀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저는. 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해보고 싶은데 마음은 간단한데 뭐야? 내적 갈등이 심한 상태. 아, 내적 갈등이? 아, 하기도 싫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노쌤은 제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노쌤한테 좀 전화로 좀 문의를 해보고 하면 그럼 애한테 감정적으로 확 이렇게 쏟아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애 앞에서 울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시는데,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얘가 이렇게 나는 소통하지를 않아. 갑자기 얘가 옆에 가서 갑자기 내가 막 앉아서 울어버리는 것도 너무. 아니 뭐 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야 너 일로 와봐. 엄마 받아줘. 이 개새끼야 씨발 와! 와! 이러 애가 안 와? 온다고. 아빠는 걱정돼서 그래. 무슨 마음이야? 얘기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야 엄마랑 좀 얘기를 하자. 아 싫어. 아 왜 얘기를 해? 그럼 애가 얘기를 하겠냐고. 지금 3년, 2년 동안 얘기를 안 하잖아. 그 얘기를 한 거야. 플랜이 벌써 뭐해? 갑자기 왜 울어? 애가 그러면 미쳤나 이러지. 애를 패든 뭘 하든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 그다음 그게 답답하다고 플랜님이. 무슨 생각해요? 근데 이번 주 내로 하겠다는 말은 좀 신뢰도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활기로 학교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도 아무 게 없으면 제가 다시 또 독촉을 하긴 하겠죠. 근데 왜 플랜이 나? 응. 왜 나처럼 뭐 안 해? 못 해? 못 하겠어? 안 너 걱정 안 돼? 그 마음 전 잘 모르겠어요. 뭘. 그러니까 이 사춘기에 남자애들 잘못 건드리면 그리고 막 트라우마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누가 있어요. 그래? 트라우마야? 잘못 아빠한테 애들 막 때리고 그러면 아 씨발 그럼 아빠 내쫓으면 돼. 이제 개새끼야 나가 살아 너. 그렇지. 아니 물론 그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학교 때 아빠한테 맞은 애들이 한 번만 맞아서 그래.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한 번만 맞고 뒤지게 맞아요. 안 때리잖아. 그럼 애들이 그게 그러니까 남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안 때릴 수 있는 아빠한테 때렸구나가 되는 건데 부모가 계속 지랄하잖아요. 그럼 애들 뛰쳐나가. 그래서 코야도 얘 고등학교 뛰쳐나왔어. 뭐 그래서 아 이 집에 살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지. 계속 지랄해. 나 같으면은 계속 지랄할 거야. 어쨌든 내 새끼인데 20살 전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트라우마가 문제예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동금이에 대해서는 동금이가 이 여기 와서 애들이 사춘기에 이제 독립하려고 하고 이제는 좀 애를 밀어주고 좀 놔두고. 아닌데 동금이는 여기 와서 얘기도 하고 본인이랑 대화를 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대화를 안 한 지가 2, 3년인데 그러니까 나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나?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되는데 반성 진술 같은 거 써와서 이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걱정이 되는데 제가 좀 감정이 이렇게 확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잠을 못 자거나 그렇게까지는 않고 그걸 잘 믿는 것 같아요. 얘가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냥 그런 척 하고 있는 아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자살 하겠네 하겠어. 아니 진짜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충동이 올라오는 애들은요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안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이야 자살이나 자해가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뿔리님이나 나 때는 그게 일종의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게 일종의 문화야. 진짜? 응. 애들 막 유행이야 유행. 트위터로. 아 트위터로 그러는 건 아는데 아 진짜 그게 유행이에요? 신기하네. 근데 왜 자살하겠어라는 말이야? 아니 이렇게 뿔리님이 아 우리 애는 뭔가 심하지 않아 하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힘들면 죽을 수도 있죠. 의지할 데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춘기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들이 엄마를 의지할까요? 글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안 키워봐서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이런다고 하면 저는 말을 안 하고 2, 3년을 좀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집에서는 말을 안 하고 몇 년을 지내? 저는 지랄했겠죠. 근데 전혀 안 하는군요? 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마음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 아주 가끔 뭐 얘기할 때가 아주 가끔 있긴 있었지. 뭐 무슨 얘기? 뭘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야 너 학원 가? 아 나 학원 안 갈래. 왜? 나 배 아파. 엄마 나 병원 가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 필요 없고. 그럼 친구 관계 얘기는 해봐요. 친구 관계도 저한테 얘기 잘 안 해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를 따로 드려봤어요. 이제 화요일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얘 상태를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훈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문자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지내나? 그리고 그 한남 선생님도 이제 그 반에 가서 이제 보셨대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교실 안에서는. 근데 애들은 또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면 말한 지 몇 년이 됐다. 근데 학교를 가야 된다. 근데 아들이 일단 이번 주 내에 말할게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는 엄청 닥달할 것 같진 않고 학교 가기 전에 저 경고를 한번 할 것 같아요. 너가 이번 주 내로 말한다 그래서 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꼭 얘기해라.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학교 가서 엄마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가 쪽팔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경고를 하면 아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 엄마가. 안 그러던 엄마니까 더 엄마가 저렇지. 근데 제가 이제 뭐 서윤이한테 막 혼내고 그랬는데 두째한테는 막 항상 얘기 중지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이렇게 막 사춘기가 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작년부터지. 그러니까 제가 집단 오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랬지 막 혼내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런 적이 있기는 하지.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제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끔 이제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 앉아갖고 잠깐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뭐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먹이려고 이제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기력한 엄마의 모습인 것 같아 아들한테는 지금. 빌리님 만약에 이대로 가면 몇 년 지나면 아들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들 네, 지금 중학생이니까 엄청 막 등치가 크거나 엄마를 패거나 약간 이럴 수 있는 아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친해진 지 몇 년 전에 친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대로 커서 성인이 돼서 막
뭐 물건 집어던지면서 씨발 강대지 말라고 이러면 말도 못 꺼내지 않을까? 그럼 아들 맞을 거 없고. 어제 남편한테 얘기는 했어요? 아 남편도 그 이후로는 얘기는 안 했고 그 전에는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남편은 뭐래요? 네 남편은 이 애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방향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하지 말라고 한 그 얘기는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애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남편 반응이 어떠냐고? 제가 얘기할 때 심각하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남편이 이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 아이 상태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사춘기를 겪었고 그 자기가 자라온 거를 돌아보면 내 아이가 어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있지 않을까? 남편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 어렸을 때 그런 사춘기를 겪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남편도 성격이 되게 지절맞은데 남편 닮았나 봐요. 나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그 자기는 그거를 상황 때문에 누르고 살았지만 자기는 착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애를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랑 남편이랑 자전거 한참 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안 탄다 그랬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아이나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안 해. 그렇게 얘기하고 별다른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뭔가 항상 의무감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야 진짜 신난다 막 그럼 같이 막 좋아해야 되잖아. 감정이 좋은 감정 교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야. 다 의무감에 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까지 아, 그런가요? 마음을 나서서 하나? 뭐 내가 부모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최근에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그 애들 어렸을 때 어디 데리고 가면 사진 찍잖아요. 이제 둘째는 방긋 웃는 사진들이 좀 있어. 근데 특히 동금이는 방긋 웃는 사진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친할머니랑 어디 놀러 갔을 때 사진 찍었던 거 보면은 애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거야. 할머니요? 네, 친할머니랑.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뭘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해줬다기보다는 내가 데리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서 애 감정을 그렇게 안 봤던 것 같은.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그럼 어쨌든 남편은 애에 대한 뭐 사랑하는 감정이나 애착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럼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한테도 화를 못 내고 그냥 아이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화를 못 내는 건 화를 아예 안 내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보기엔 뿔리님은 화가 아니라 짜증을 내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럼 그게 더 많은 화가 아니지. 짜증은 화가 달라요? 다른 저도 짜증을 내는데 응? 저도 짜증을 내는데 뭐 어떻게 짜증을 내는데? 본인 좀 무섭던데? 아니 애가 뭐 했을 때 좀 치킨 안 먹고 지금 방에 들어와 버리잖아. 여신님이 사춘기야. 여신님이 사춘기. 근데 너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뭔가 조금 무섭게 하면 그게 화 아니에요? 아, 조금 무섭. 짜증나. 아이한테 훈육도 안 되고 또 가도 못 되고. 아무튼 어제 나랑 통화하고 나서 걱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걱정이 됐죠. 운동을 하러 나갔을 때 밖에서 통화한 건데. 어떤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나나님 얘기한 것처럼 나 자살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걱정돼요? 걱정? 진짜요? 아니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이제 누나신 분도 그 비슷하게는 아니지만 하셨는데 내가 뭘 해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저 제가 뿔리님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 왜냐면 남은 기가 사업을 알려줬는데 그거를 나중에 해봐야겠다라거나 근데 이제 그 어저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그 감정을 다루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주변에서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도 없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진짜 좀 뿔리님 혼자서 고민하는 거라서 별로 그냥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남편이 좀 옆에서 좀 같이 고민이라도 좀 해주던가 신경이라도 좀 하던가 그러면은 좀 힘이 돼서 좀 아 좀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의욕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저라도 그냥 할 게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마음이세요? 뭐든지 제가 나 혼자 감당하려고 좀 그러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아니 혼자 감당하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너무 관심이 없는데 제가 결혼해서 남편하고도 관계가 거의 제가 혼자 감당하고 같이 나누고 차라리 남편이 그래 왜 지금 왜 이렇게 말해요? 그 남편을 좀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동금이 학교에서도 남편 오라고 한 번 이랬는데 남편 안 간다고 그러고 진짜? 어 남편이 쓰레기구만. 아빠 피네. 이걸 왜 한다는 거야 남편은? 처음부터 안 간다고 그랬어. 왜?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런 관계를 별로 안 좋아해. 학교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고. 근데 뿔리님이 도대체 이런 남편한테 어딜 보고 아이들을 사랑하겠지 하는 거예요? 어딜 보고? 그럴 건덕지가 뭐 있어야 그렇게 생각. 뭐 남편이 터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뿔리님은 너무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쥐를 짐작하고 진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 남편이 애들한테 왜 어떻게 안 가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나는 뿔리님이 혼자서 감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신혼 때부터 계속되는 일이잖아. 아니 합리화를 좀 잘하는 편인가? 그러세요? 남편이요. 아니 뭔가 아 우리 남편이 아이들한테 아니 그 관심이 없어 이러면 슬프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뿔리님도 전반적으로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동금이님이랑 처음 봤을 때도 제가 막 뿔리님한테 답답하다고 막 그랬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그런 태도가 저는 뿔리님도 되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 아들한테 대해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잖아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지. 아 우리 아들이 진짜 뭐 때문에 힘들지? 약간 이렇다기보다는 아, 힘들 것 같은데 저라면 남편이랑도 개싸웠을 것 같거든요. 장난하냐고 지금 내가 지금 얘 때문에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나 이렇게 하면 나 못 키운다고 이혼할 거라고 이렇게 존나 지랄을 했겠지 남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가만히 보고 에이 사랑하겠지 이 태도가 약간 뭐지 싶어요. 무슨 생각해요? 기분은 어때요 지금? 감정은? 뭐게요? 나나님한테 뭐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마음을 써주니까 목이 좋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그럼 맞는 얘기를 해줘서 좋은 거야. 그럼 맞는 얘기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 소중히 좋더라고. 뭐 얘기든 뭘 좀 해, 좀 감정을. 막 흐트리는 지금 뭐가 중요해.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반응 좀 해줘 그럼. 관심을 준 것 같아 정말.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루쌤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텐션을 걸으면서 울고 막 그랬는데 나는 통화를 끝내고 울었다고? 응.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는 또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와서 앉아서 루쌤이 얘기했을 때 아 그랬지 그런 그랬던 거 아니에요? 클린님도 지금 좀 우울한 거 아니에요? 그래 보여요. 마음 상태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감정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근데 내 감정을 좀 이렇게 누르고 일부러 표현 안 하고 그리고 살아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회피하고 사는 게 좀 편한 부분도 있지 라고 스스로 자유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분명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걱정되는 상황인데도 또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가 봐요. 아 이해돼요 그거는. 엄청 그렇겠죠 당연히. 회피하고 싶죠. 근데 운 거는 무슨 마음이었어요? 통화하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좀 속상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좀 울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해줄 수 본인이 뭘 해주려고 해? 근데 걔 애랑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애 마음을 좀 확인을 모르지만 진심이 아닐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 애는 진짜 자살하고 싶은 게 아닐 거야. 걔가 지금 호재 부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믿고 싶은 양념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양념 잘 하실 것 같고 그만 이에 대해서도 무섭잖아.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그냥 안을 거라고 하냐. 그래 내 마음 좀 두려움 준다고 이에 대해서 그만. 저는 자신은 없지만 저희 아빠가 좀 그렇거든요. 맨날 자살하겠다 고 집에서 나가고 그래. 최근에 아빠가?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엄마는 아빠랑 전혀 정반대 약간 우울할 시간에 나가서 일이나 해 약간 이런 사람이고 아빠는 막 되게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엄마가 안 받아주니까 한동안 저한테 엄청 자살할 거라고 엄청 문자를 보냈는데 저도 엄청 회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반이 있었어요.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라 에이 그러겠어? 그래서 막 이해돼요. 회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니까 덜 했는데 자식이니까 더 그렇겠지. 아이가 앞에서 저 앞에서 한번 자살한다고 이제 그래서 아 순간 놀랬어요. 근데 그래 엄마 먼저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따 죽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쏙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학교 나갔어요. 미쳤대겠다. 나갔는데 일단 불안한 거예요. 나가서 또 유치원 때 자살하겠다 했다고. 저하고 이제 갈등 하면서 이제 유치원 때 대단하다. 빠르네. 그래가지고 나가면서도 이제 불안한 거야. 주고 진짜 그러니까 어서 그 얘기를 들었구만. 그 자살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냥 아마 들었겠지. 한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 처음 들으니까 순간 놀래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 애가 그거로 이제 엄마를 딱 이제 저장할 것 같은 느낌 확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엄마 먼저 죽고 오니까 그다음에 니 따라 죽으라고 했더니 그다음 말이 쏙 들었거든요. 이제 그 말이 가슴 내려놓고 무서운 거
근데 뭔가 지금 어쨌든 그 애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게 뭐 진심으로 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 홧김에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해요. 사실 자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게 진짠가?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 이거를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무도 모르고 지 자신도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뭘 알겠어, 지 마음에 대해서. 그냥 학기를 내뱉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들 수도 있죠. 그건 뭐 나중에 자기가 마음이 풀리면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고민하기에는 좀 근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그 자살하겠다는 말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하면 조금 아이가 좀 그 말 그 단어를 가지고 조선할 것 같다는 느낌. 후에도 두고니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배짱이 생기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없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자살할 때 하더라도 지금 엄마에 들어 해야지. 그래 나중에 네가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잘 얘기하는 거고 지금 안 할 거니까. 저희 아이는 그냥 이제 갈등 상황에서 자기 막 자기 배려를 안 될 때 이제 그 말을 이제 우울하거나 이럴 때 말고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고민은 그렇게 행동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저도 초등학교 때 자살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학교에서 뭐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는 칼을 갖고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었던 거지. 그만큼 충동은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할 일이 많지 않았어.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설문조사 그런 것들이 자살이란 말들이 나오는 게 애들한테 더 충동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얘네 사실 관심은 없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어렸을 때 조사 안 해도 크면 다 자살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기에 애가 그 단어 때문에 더 그걸 생각하게 되고 탓하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저 설문조사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안 할 텐데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들려요. 아. 그럼 애들한테는 성교육을 하지 말아야겠네. 섹스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건 아니야. 그리고 뭐 어쨌든 기사에서도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자살할 수도 있잖아. 물론 아이가 내 사랑하니까 자살하면 되게 힘들고 그렇겠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죽는다면 내 애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치. 근데 얘가 완따를 계속 당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죽었어? 그럼 얘를 완따시킨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나갈 것 같은데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 그럼 내가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모가? 난 그래서 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리는 인연을 왜 길렀고 갑자기 왜 깎았는지 이거 모르잖아 플랜님이.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중2, 중3, 고1, 2, 3은 가까워질 일이 없어. 더하지. 그럼 나중에 얘가 어떻게 살지 무슨 생각을 하면 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일까 무슨 마음일까를 계속 생각해봐. 그래서 물어봐. 계속 짜증 보이는데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럼 애새끼한테 패 그냥 뺨을 갈겨. 아니 근데 저는 뿔리님이 그 자살은 아니더라도 애가 자폭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걱정될 것 같은데. 자폭으로 하면 인생이 힘들어. 또 언제까지 저럴 거면 쟤는 어떻게. 아니 그거 엄청난 허세예요. 알아요? 수업 시간에 학우들 다 보는 자리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엄청 허세거든요. 허세라고 해도 문제지 그거. 그렇게 살 거야 평생?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저는 그러면 오히려 더 걱정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좀 했을 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야 뻑값 떨지 마 이러는데 너 아직 멀었어 이제 이러는데 감정이 어때요? 감정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루쌤하고 상담하면 요즘 애들 문제가 평범하고 좋은 엄마 아빠 부모에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그래서 더 힘들다, 그게 그 경우가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저도 내가 스트레스 많이 안 주고 얘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은데 뭐 때문에 그러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동안은 어쨌든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야지? 라는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예, 집단 오면서 좀 많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집단에 대해서 뭔가 또 탓하겠다는 건 아니고, 내 스스로 좀 중심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리님은 계속 본인이 뭘 할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냥 같이 사는 존재야 애도. 근데 애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얘랑 같이 사는 거지. 같이 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얘가 무슨 마음인지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남편이랑도 그렇게 계속 살잖아. 나는 그것도 진짜 너무 남편도 열받고 본인도 답답하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궁금하다. 플리님은 무슨 마음으로 살까? 저 이게 진짜 제일 궁금해. 그 대답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플리님 무슨 마음으로 사세요? 저요? 제가 즐거운 마음에서 살죠. 안 즐거워요? 아침부터 운동하고 얘는 그때 어때? 날씨 좋 수요일인가? 날씨 좋아서 상담 취소하고 그래. 슈퍼리 약간 민지과인 것 같아. 가끔 겹쳐요. 민지도 제 애인인데 내가 생각하고 가벼운 게 아, 나 생각 많아. 그래서 어때요? 네?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그런 것을 보니까 아, 처음에 되게 싫었는데 조금 익숙해요. 아, 애인을 왜 싫어해? 아니 님을요. 애인이랑 비슷한데 왜? 아니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되게 깐족깐족되면서 아, 막 그러는 게 되게 왜 조금만 했는데 애는 좀 그렇거든요. 진지한 얘기 잘 안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집단에서 후배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애인이 뭔가 똑같은 말을 해서 너무 뭐야 후배님 똑같은 얘기를 하네? 약간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진지한 친구인가 보네. 야, 이런 것도 너무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똑같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좀 더 이해하게 돼서 후배님을 아, 되게 즐겁게 사나 보다. 인생이 즐거운가 보다. 저렇게 근데 작년에 와이프랑 엄청 싸웠거든. 또 와이프랑 엄청 싸우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들어. 내가 막 우리 아들 성격 장난 아니고 아 나도 진짜 참다 참다가 엄청 막 그랬거든요.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아 눈치를 다 보고 우리 이제 사이가 좀 풀어졌거든. 그랬더니
애가 엄마한테 그랬대. 아, 엄마 아빠 사이 좋아지니까 안 좋대. 그래서 뭐가 안 좋은데 그랬더니 사이 좋아지니까 둘이 자기를 공격한 데 같이. 아. 차라리 남편이랑 미친 듯이 싸워. 그러면 애가 남편이랑 미친 듯이 싸워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어서 애가 어느 한쪽 판에 들게 해요. 그러면 자살 생각 싹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럼. 어, 뭐야 지금 위기야? 그러면은 뭐 어세를 어디서 어세를 어디서? 어, 누구 판을 들겠지? 아, 누구 선택해야 되지? 이러고. 되게 그 얘기 아이러니하네요. 왜요? 오히려 부모가 사이가 좋으면 아이들이 또 이제 편할 것 같은데 갈등을 만들어서 아이를 어 그게 또 아니 편할 수도 있는데 좀. 지금 상황은 삐리님이 뭐 그게 아이랑 감정적으로 가깝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수님 그 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 네. 다 불우한 환경이야. 아, 잘 생각해봐요. 계속 갈등해요? 아니 어렸을 때 불우했다니까? 아, 약간 고통에 대한 어. 감내가 좀 있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하면은 잘 살 것 같죠? 예, 예. 안 그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자극을 추구해서 아. 근데 부모들이 이혼하고 지랄하고 하면은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지만 아 씨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다니까. 저희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편 먹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계속 그러고. 아 그럼 수호자 대신 나가겠네. 너 그게 낫지. 그럼. 엄마 아빠 계속 싸우면 너 어려 더 눈치 본다. 계속 그런 얘기 잘했어. 그 둘이 해가지고 얘 공격해서 지금 나가게 하면 돼. 스무 살에. 아 자기 소리 나가게. 아 스무 살에 나가서 하면 되지. 근데 저 약간 몰랐는데 한국이 진짜 자식이 부모랑 오래 같이 사는 편인가 봐요. 일본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 뭔가 마마걸 마마보이라고 자기 생각했기 처음에 문화를 잘 몰랐을 때 20살이 넘었는데 엄마랑 같이 살아? 약간 이거 이런 거 되게 그래서 아 같은 동양인데 일본 애가? 네 좀 유독 그런가 보다 했어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문화적으로. 그래서 삘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삘리님이 약간 좀 아무튼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삘리님 저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불편한데 보면 반가우세요? 전 그 마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불편한 거는 나한테 그렇게 대놓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나쁜 피드백을 살면서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되고 처음에는 집단에서 얘기하면 나나님이 좀 이렇게 션션을 잘 정리를 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내면을 잘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션션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이제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줬는데 그냥 너무 낯설고 기분도 나쁘고, 그랬죠. 근데 잘 잊어버리나 봐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그렇군요. 저는 불편한 별로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클린이 받았다고 해서 뭐지 싶어서 모르겠어요. 동금이 다음 주 오죠. 동금이랑 동생 얘기를 해봐. 아들 얘기를. 그 누나가 가서 좀 말을 걸면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동금이랑 친해요? 아들이랑? 안 친하다고? 그래도 얘기는 하잖아. 글쎄. 얘기 안 해? 그래. 그건 그것도 안 되겠네. 왜 동금이가 뭔가 알고는 있어요? 이렇다 하는 걸.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를 길렀고 큰 건 아니죠. 아 근데 막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엄마한테만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냥 가족한테 전반적으로 안 해요?
아니 동금이랑은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자세히는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끌리지? 아니 싸워도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런 거 그냥 예전에는 제 동금이가 워낙에 동생을 예뻐했어요. 그래서 아 가서 그 안아주고 그러면 거기 귀찮고 저리 가라고 뭐 그런 거였지. 둘이서 뭐 소란소란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런 것도 본 적은 없고 그냥 언뜻 되게 좀 부정적이던데 동금이님은 동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지. 동금이 성격상 그러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동금이한테는 플레임도 화가 좀 났었잖아. 애가 뭐 계속 핸드폰을 본다든지. 근데 아들한테는 그렇게는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금이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말을 안 듣는데 좀 열받게 말을 안 들어. 얘는. 근데 동생 그 아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얘 또 말을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애가 오해를 기르게 막 아니 그거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건 포기를 했고 그거는 제가 굳이 그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머리 기르는 거. 근데 뭐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그런 거는 약속을 해놓고 하면은 얘는 그래도 이렇게 딱 시간 돼서 딱 그만두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둬요. 동금이는 궁금한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이제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얘는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또 있다가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을 듣는다고요? 지금은 핸드폰을 규제를 풀었대니까. 그래서 그냥 하고 있어. 아니 그럼 그 전에 동금이랑 핸드폰 안 풀어서 동금이랑 갈등할 때 아들은 말을 잘 들었냐고. 근데 걔는 말을 잘 듣는 애였다니까. 동금이랑 그렇게 할 때는 그럼 다시 핸드폰 규제해야 다시 들어가. 그래서 갈등을 했죠 아들이랑. 뭔가를 좀 만들어. 그 남편이랑 싸우고 내 집으로 좀 뒤집어 놔. 야 누나도 중3 때 풀어줬어. 너도 중3까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엄마 무시하고 말 안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핸드폰을 못하게 해. 멘트 좋다. 결국에 엄마가 원하는 건 너와의 대화라는 거를 좀 약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애가 막 아 왜 핸드폰 지랄해놓고 같이 지랄하는 거지. 네가 말 잘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뭐 핸드폰 하고 싶어서라도 말 걸게. 그러니까 폴리님도 약간 동금이님은 이해가 되는데 아들은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아들이 말을 잘 들었대잖아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좀 누나가 있으니까 혜택을 좀 본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아들은 어렸을 때에도 막 말을 안 듣다가도 막 이렇게 야 이거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자 그런 말 들었어요. 누나 보고 배운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누나 혼나는 거 보고? 아니 뭐 아니면 그동안 말 너무 잘 들어서 갑자기 사춘기가 돼서 답답한 거 확 올라와. 그렇죠. 맞아요. 미신 무슨 얘기 하나? 아들은 언제부터 풀어줬는지 궁금했어요. 아들은 딸이 늦어 풀었어요. 올해 겨울에 또 것 같아요.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금이에 대해서 풀어줬는데 얘한테는 제어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논리가 없더라고요. 왜 논리가 없어요? 나이가 다른데. 야 누나는 이제 중3이고 너도 중3까지는 약간 동생한테 되게 화용적인 거죠? 플리님이 기본적으로 애정이 엄청 많아 아들한테. 너무 아들 너무 사랑해. 근데 그게 너무 일방적이거나 느껴지는 거야. 나는 절대 애들한테 귀엽단 말 안 하거든요. 아들 사랑이 이러지. 근데 본인은 너무 애를 너무 이뻐하고 막 이게 난 너무 느껴져.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 안 들었어. 누가요? 주변에서. 아니 엄마들도 그냥 아들을 좋아할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느낌 진짜 부담스럽거든. 아니 중1인데 귀엽나? 지금 안 귀여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아 동금이님 저 동금님이 좋아하거든요. 어 걱정돼요. 동금이가 걱정돼요. 이렇게 돼서 엄마가 뭔가 아들이랑 사이가 서먹해지고 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나중에 동금이님이 뭔가 또 막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 제 주변에 보면 막 동생 있는 남동생 있는 여자애들이 되게 막 그 중간에서 약간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또 동생이 되게 만약에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그게 약간 동금이님이 겪게 되거나 그럴까봐 어쨌든 같이 안 사니까 지금은 아, 할 말 없어. 주말에 건 뭐라도 해볼게. 그 왜 할 말이 없어. 잘 본인이 상담할 수도 있는데, 저 아들. 뭔 소리야, 또? 어? 뿔리니, 어? 그 사회생 들어오려고 했다고. 일단은 저쪽에서 상담 받으시라고 했지. 이제 스쿨쌤이 하시면 애랑 잘 통해줘요. 아, 예, 저는. 거부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셔 싫어요, 제가. 중3 이후부터. 저 마음은 어때, 프리니? 모르겠어요. 우울해요? 슬퍼? 답답해? 짜증나? 답답해. 뭐가? 여자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하면 난 바로 지랄을 할 거야. 그 말을 할 것 같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진짜. 아니, 그 뿔리님 좀 이게 감정을 명확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뿔리님이 되게 갈등하는 게 내 아들이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건 너무 지금 뿔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진짜 아들을 믿는다. 나는 이 시기에 그냥 사춘기 갖고 하면은 믿는다고 해서 기다린다. 이렇게 본인이 좀 명확히 하고 아들한테도 좀 그런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좀 하든지 아니면 진짜 좀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듣고 아 지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가져가서 그렇게 좀 반응을 하든지 좀 한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진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그냥 허세고 시간 지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은 아 좀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났는데 얘랑 차를 타고 어디를 한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가족이 좀 특이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딴 애들은 뭐 가족들하고 뭘 어디 가기도 하고 이게 지냈는데 우리 가족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살 언제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한 몇 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 그래? 근데 너가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엄마 기다리고 있어 라고 있고 근데 난 사촌이 지났는데 라고 하길래 근데 네가 가끔 뭐 감정이 제어가 안 되고 너가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낼 때가 있잖아. 그거는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다가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뭔가 화낼 준비는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인 건데 아니 그러면 그날 야 그럼 이번 주말에 어디 가자 엄마랑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안 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걔가 준비가 되면 네가 아니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그 아들이 그걸 말했다는 것 자체가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근데 솔림이 그 손을 잡아주지를 않는데? 아 그래요? 어 그 왜 반응을 안 해? 나였으면 그때 그래 좋아 오늘이다 너 일로 와봐 얘기 좀 해보자 그날 얘기를 해야지 아들이 먼저 아, 우리 가족은 왜 어디를 안 가?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손을 내민 거지. 근데 엄마가 너가 사춘기라서 이러면은 말하고 싫겠지. 왜 안 가서 아니고 어쨌든 운을 먼저 띄웠잖아 걔가. 막 닥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근데 자기가 먼저 자기 입으로 나서 이제 사춘기 아닌데? 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또
그럼 얘기해 볼 수 있지. 아 그래? 그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또 안 했어 안 해.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말이 나오겠다고. 손을 내밀었다고요. 네가 언제든지 우리한테 돌아오면 우리는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아니야. 넌 아직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사춘기 아니라고도 했고 왜 우리가 저 어디 안 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가 그러니까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해주면 안 되나? 그러게 왜 어디 안 가지 이렇게요? 아니면은 네가 볼 땐 엄마 아빠 사이가 어떻게 보여? 물어보거나 그럴 때가 확 관계 안 오는 사실 그런 뭐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잖아요. 뭔가 다르다 이거를 그럼 얘기할 게 있지 않아? 너는 어떤 가족을 원하니부터 해서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넌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니?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면 네가 볼 때는 엄마가 뭘 안 하는 것 같아? 뭐 물어보거나.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얘는 하다가 했어 그만해 그렇게 말하는데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 흘리는 메시지가 딱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대화를 받아들여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하면 나도 얘기 안 할 것 같아. 아 나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좋았어. 말 어디 내가 언제까지 안 하나 봐. 약간 반발심도 저는 생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고? 그 질문을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돼 생각하지 말고 씨발 저희가 무슨 마음일까를 계속 관심을 가져. 거기 사로잡히니까 계속 본인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집단에서도 그런들 그러니잖아. 화 안 내 나한테 화내 화내 때 저 화내고 있어요. 씨발 그게 화내는 거야 그러면 이 개새끼야 하면 되는데 계속 자기를 하고 있대. 똑같은 논리야. 우리 가정이 어디 왜 안 가? 아, 씨발 어디 갈래 가. 사춘기 끝나 씨발 사춘기 끝나 얘기 개새끼야 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지. 얘기하시라고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얘기하기 싫어. 야 네 사춘기 끝났다며. 그럼 이건 뭐야? 너 아직 사춘기냐 하면 좀 도발을 하던가 거짓말하는 거냐고 지랄을 하던가. 야 부모님 근데 그게 계속 이 사람한테 관심이 좀 있어야 돼. 저 관심이 없어 보여. 내가 어떤 엄마고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너무 생각하지 마요. 왜 자꾸 그걸 생각해. 근데 진짜 애들은 느끼는 자기한테 관심 없는 거 아마 아들 알고 있을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은 속으로 씨발 역시 우리 엄마 나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진 동안 관심을 가졌다는 거겠네. 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지지게 패면 관심을 지지게 패면 관심을 느껴. 난 지지게 맞으면서 관심을 느꼈어. 애 감정에 관해서 더 관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아 얘는 진짜 무슨 마음이지? 뭘까?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 그냥 빌리님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자기 위치? 그냥 애들 느끼죠. 그냥 힘들어 해. 힘들어 하든지 걱정하든지 스프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믿고 두든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감정을 좀 느껴요. 자꾸 뭐 하려고 그러지 마. 네, 애 앞에서 힘든 티를 좀 내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힘들어 미쳐버리면 다 멍멍 혼자 울던가.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하면 저는 아무튼 뿔리니 걱정돼.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뿔리님도 되게 많이 좀 외로워질 것 같고 그리고 애가 나는 그 느낌 말고 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내가 알아. 난 그래서 난 중학교 때부터 아 엄마랑 거리 둬야겠다. 난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또 막내가 느끼는 또 이러구만. 내가 밥 먹을 때 엄마 쳐다보잖아? 왜 쳐다봐? 난 이랬다니까? 본인 아들도 그랬다며. 그래서 엄마가 나를 뭔가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나를 되게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느낌이 되게 불쾌해요. 되게 불쾌해 그거는. 근데 뭐 우리 어머니도 뭐 나한테 좀 많이 좀 허용적이거든. 많이 참아주고 내가 뭐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어도 근데
내가 그냥 뭐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부모님이랑 좀 얘기를 좀 해야 하거나 싶어서 얘기를 했지.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부모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한테 본인이 뭔가 확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면 앞으로도 그건 절대 가까워지진 어려워요. 내가 우리 아들 성적표 우리한테 안 보여주고 버렸더라도 엄청 지랄했다 그랬잖아. 어제 갑자기 어른이 아빠 왜 성적표가 지금 나왔네?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받았던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간이로 준 거였는지 아니면 다시 내가 얘가 성적표 뽑아달라고 그랬는지 내가 뭐 내가 뽑아 너 뽑아서 와 이랬는데 얘가 굳이 그거 해내요 내가 알았어 그랬는데 너 아무튼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생각하고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보고 뭐 얘기한 다음에 와서 아들 고생했어. 지금 나온 애도 귀엽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지 좋지. 감정적으로 확 건드리면 사람 누구든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플리님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일단은 본인 좀 걱정하는 마음이나 애가 어떨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어느 순간 남편 새끼가 너무 열받으면 남편이랑 계속 싸워. 뭔가 좀 감정적으로 좀 접촉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누구든지. 그래야 플리님도 좀 덜 외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리고 나도 상담하면서 우리 새끼가 자살하면 어떨까? 혹은 뭐 우리 새끼가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어떨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난 충분히 다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모르면 나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실제로 왜 무슨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모들이 얘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면 그때는 부모들 미쳐버리거든. 그럼 계속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애 마음이 어떻게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애가 우리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애가 얘기를 하네 그럼 바로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신이 아까 본인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확보해서 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좀 살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딱 상했을 때 뭐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배려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거 너무 자책하지 마요. 아, 예. 언니는 예. 언니는 지가 배부르게 먹어서 동생 재우고 먹어서 언니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필리님의 아들이 그 허세랑 그런 걸 예상해 보자면 사춘기가 끝났다고 해서 사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제 사춘기가 끝났기 때문에 막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면 대화 못하지 않을까? 계속 그냥 필리님이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먼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사실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이랑 좀 달라 이거 자체가 저는 그냥 뭐라고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고 진짜 말하고 싫으면 이런 그냥 속으로 씨발 다른 애 하고 말지 이걸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도 먼저 한 건데 필리님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도 네가 사춘기라서 우린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런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애가 뭔가 자기가 먼저 또 살갑게는 못하지만 어떤 걸 뭔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뿔리님이 반응이 그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계속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뿔리님이 동금이님을 데리고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저는 뿔리는 엄청 답답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동금이님이랑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거랑 빌리님이 다르게 살고 싶다, 다르게 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아, 뭐 그렇구나. 뭐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빌리님이 얼마나 쓰레기든 어떤 사람이든 어쨌든 상담을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거 자체는 저는 되게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이, 그 아들이랑 관계가 뭔가 지나가 버리면, 아, 진짜 손쓰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저는 진짜 오늘 놀랬어요. 그렇게 대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참여도 잘 안 하는 남편인데, 혼자서, 괜찮을 하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플리님은 누가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서 그게 진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리님 자식이면은 너무 힘이 들 때 플리님이 이런 사람인 거 아니야?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잘 까먹는다고 한 말, 까먹어서 반갑다고 한 게, 저는 반갑다는 말이, 뭐지? 아, 플리님도 나랑 좀 갈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갈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를 보니까 반갑나? 아니, 근데 내가 본 플리님은 갈등을 하고 싶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서로 불편한 걸 뻔히 아는데 왜 반갑다 그러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까먹었다고 하니까, 아, 진짜 별 생각이 없구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할게요. 저는 여신님 우선은 되게 화날 거는 그 상황이 되게 화날 건 저도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고, 근데 저는 좀 아드님 마음도 여신님이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좀 싸우지만 그래도 아들은 자기가 자기 용돈 내가지고 여신님 생일 축하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애 입장에서는 여신님이 그 한 거에 성에는 못 미칠 수는 있어도 어쩌면 아들 입장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요즘 이제 제일 좋은 거 엄마한테 먹이고 싶었던 마음 아니었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표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읽어주면 어떨까, 엄마 그때 좀 화가 나는데 사실 좀 네가 해준 거는 좀 고맙고 하다고 그리고 엄마 좀 이런 감정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 좀 뭐 그때 그래서 좀 미안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던지 그랬으면 좀 좋지 않을까. 또 내년에도 받으려면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홀리님은 저는 그 아까 누다시님이 마무리 때 얘기했던 게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는데, 계속 좀 플리님하고 얘기하면서 느껴졌던 게 어떤 거냐면, 동금이님하고는 되게 좀 끈끈한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아, 정서적으로 되게 좀 가깝고 오히려 싸우고는 있지만 서로 좀 이렇게 통하고 애를 쓴다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사실 아드님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끈끈함이 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 좋아하고 아끼는 것 같긴 한데 정서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끈끈하게 좀 연결되어 있다거나 서로를 이렇게 좀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있다거나 이런 게 좀 전혀 좀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요즘에 마음을 얘기하니까, 아, 이게 좀 일방적이어서 그런 게 좀 잘 안 느껴졌나 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 뭐라 될까 좀 사랑스러운 감정을 좀 벗고 좀 아드님하고 좀 이렇게 끈끈하게 좀 관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진짜 좀 그런 단서들에 좀 반응을 좀 해가지고 소통을 좀 해보시던 것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누다시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오늘 얘기 들으면서 평소에도 되게 좀 걱정하던 부분인데, 저는 뿔리님이 되게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내담자 그 부모님들을 좀 보면은, 감정, 좀 힘든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감정적으로 조절을 잘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잘 사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이 들어서 정서적으로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억울함을 떠나서 일단은 감정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나이 들면 더 이게 또 인지능력도 떠가지고 하니까 치매도 빨리 오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갈피를 못 잡고 나이 들으면 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약해지니까 더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우울해지는 경우를 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가 되게 좀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가 이제 정서적으로 괜찮고 나니까 어머니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되게 좀 많이 봐가지고 저는 좀 훈리님도 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좀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집단 계속 좀 나오시면서 좀 감정적으로도 좀 본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훈리님의 본인 감정을 그래서 회피하는 부분을 좀 듣기도 했는데 물론 그게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나중에 진짜 훈리님이 좀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떠실까 좀 저도 그게 좀 제일 좀 걱정이에요. 아, 이사님 저는 오늘 나나님이 봐서 좋았어요. 또 이 말하면 또 제 진심에 진짜로 사람 없어서 그랬는데 또 이제 말 잘하는 사람도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나나님 딱 그러니까 일단은 좀 반갑고 좋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신경 써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나나님 말이 이제 딱딱 이렇게 뭐랄까 저 말이 맞다 막 이렇게 좀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또 저한테 이렇게 딱딱 힘이 되는 말만 해줘서 그리고 이제 뿔리님은 아들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뭐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또 사춘기 다 똑같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하기 싫다고 했을 때 무슨 마음이지 했는데 그냥 뭔가 이제 해답을 찾으시려고 그랬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제 뭔가 내가 좀 공감도 받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객관화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좀 안타까움도 좀 있더라고요.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그거 그랬어요. 일단 그랬고 그리고 수플림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 되게 많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저를 많이 신경 써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팁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편안하고 좋아요. 그 처음에는 가까이 앉을 때도 좀 무섭고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고 우리 누다신님 오늘 그 공감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언니는 뭐 배불러서 그 말이 더 이제 확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억울했는데 공감 못 받았었는데 마치 자기는 배불린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혜택 받았어요. 좋아요. 이상입니다. 우선 나나님은 그 나나님한테는 내가 나나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근데 내 방식으로는 나나님한테 관심 있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고 반 사람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라고 계속 생각해 하는데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사인이었다는 것도 나는 나름대로 그래 나는 또 나의 역할을만 생각하니까 자기 옷에 취했어. 난 지랄하는 엄마 미쳤나봐. 나는 항상 열려있어. 미친 있어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에게 사실은 그 사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도움이 됐고 그 얘기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아 근데 제가 살면서 아이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뭔가가 나를 정말 위로해 준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이제 제가 저희 오빠가 아팠을 때 오빠가 이제 병원에 있었을 때 저희 오빠 친구가 이제 한 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되게 고마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또 좀 힘들고 했었는데 그 아들은 이제 저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를 꼭 안아주고 회사할 때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성의 자녀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뭔가 더 특별하고 또 고마운 존재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사신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뿔 떨어지는 눈으로 애를 바라봤을 것 같고 크면서 애가 그게 싫었을 것 같고 점점 나도 그거는 뿔은 벗겨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애가 이제 내가 뿔 떨어지는 눈을 워낙 싫어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했었던 거 어떤 것 같고 근데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나지 말고 아 내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구나 이렇게 가야지. 아 그래? 어. 아, 남편의 위로를 제일 못 받지. 아 내가 남편한테 못 받으니까 이거를 자식한테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자식까지 망치는구나 이렇게 가야죠. 약간 소름 끼치네. 보통 약간 아들을 좋아하는 엄마는 그런 게 있나요? 어 있지 엄청 있지. 진짜 몰랐어. 그럴 수 있구나. 그 꿀은 최대한 벗어버리고 그리고 애하고 관계 애 감정에 대한 관심 해볼게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런 거 20년 살았잖아요. 보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진짜요? 아니 포기를 해서 꿀리님이 좀 편해지면 좋은데 나는 포기를 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포기를 해서 편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꿀리님은 오히려 포기를 하면서 본인도 죽어가고 애들도 힘들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게 좀 걱정돼요. 네, 남편이 조금 더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애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걸 원했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내가 원래 내 감정에 초실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으면은 만약 저라면 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힘든 상태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만일에 아들이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바로 남편한테 이제 자기야 뭐 어디 가고 싶대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었고 애들은 간다고 하던데 우리는 안 가더라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 그럼 가자 네가 어디 가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남편한테 저는 이런 말을 하더라 자기 주말에 시간 내 빨리 어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남편 생각이 났냐고 그 얘기는 남편한테 했던 것 같아. 네, 포기를 왜 물어봤냐면 뭐 시도도 안 해보고 뭐 바라는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포기라고 하니까 포기는 뭔가 되게 기대를 한 게 있고 시도를 해보고 이게 좌절이 됐을 때 포기잖아요. 그거는 내면에서 혼자서 막 그렇게 하고 얘가 안 하니까 내 포기였었을 수 그러니까 아니 남편한테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면으로라도 바랬던 적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포기가 빨라. 남편이 신혼 때부터 되게 좀 진짜 사이사 떨어지게 행동해서 포기가 빨라. 아 그랬어요? 포기가 대단히 신기하네. 그래서 오늘 아들 얘를 꺼낸 거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여튼 고민을 같이 걱정해줘서 고맙고요. 여튼 좀
도전을 해볼게. 다녔어요? 네, 그래요. 네, 마칩시다.